오정년 KBS 퇴사 결심 이유는? 오정년 KBS 아나운서가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다수의 방송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오정년은 이날 오전 KBS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오정년은 조만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정년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KBS 퇴사설에 휩싸였던 바 있다. 당시 다수의 방송연예 관계자는 오정년 아나운서는 회사 측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바꾸지 않고 있어 그의 퇴사는 동료 아나운서들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KBS 측은 오정년 아나운서가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퇴사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오정년 아나운서는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KBS 공채 아나운서 32기로 입사했다. 이후 KBS ETV 생생정보통 플러스와 애니월드를 진행했다. 오정년 아나운서는 최근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오정년 사표 제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정년 프리랜서, 새로운 시작? 오정년 프리랜서, 오정년마저 떠나다니, 오정년 프리랜서, KBS 위기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